다 죽게 나와 높이 세 주네 영원해.
Yeah.
책밖에 없다하신 분이십니다.우리 전능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.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, 또 자유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거저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. 주님께 고백합니다.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 대로 걸어가는 것,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,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, 내 온몸을 덮쳐 가운데
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. 때론 불 가운데 마음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때론 불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. 우리 자녀 삼아신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.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지지 않습니다.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. 우리의 모든 마음 다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 다해서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.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바라봐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.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, 나는 주님의 자녀 삶아 주셨으니 주님의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, 그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성령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옵소서. 오직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. 주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. 오직 사용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.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.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